유나의 팬미 투어 여행. 절대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 나의 유나와의 팬미 투어 여행에서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어떤 특별한 영상이 내 마음과 정신에서 영원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가 발을 디딜 때마다 유나를 만나는 각각의 순간은 잊혀지지 않을 값진 경험이었다. 유나는 단지 재능 있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간이기도 하다. 팬들과의 상호작용 방식부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까지 유나는 언제나 자신의 팬들에게 격려와 공감을 주는 존재였다. 우리가 각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유나는 각각의 만남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어 주었다. 각 지역에서 유나는 단지 예술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화 대사였다. 그녀는 지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전통 춤을 배우거나 특색 있는 음식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그녀의 각 국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각 만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팬미 투어는 사랑과 열정의 여정이었다. 전 세계의 팬들이 사랑과 결속의 공간을 만들었다.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이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유나에 대한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축복의 말부터 소셜미디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까지 팬들은 단순한 팬에 그치지 않고 유나의 삶의 확고한 동반자로 남았다. 마지막으로 팬미 투어 영상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유나의 팬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랑과 열정, 결속에 대한 거대한 그림이다. 이 여행에서의 추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생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러 온라인 포럼에서 유명인들이 출연료로 벌어들이는 금액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나면서 네티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다. 2022년의 자료로 보이는 이 차트는 1박 2일, 나 혼자 산다, 유퀴즈 온 더 블럭, 미운 우리 새끼, 신혼이기 그리고 아는 형님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인들에게 지불된 충격적인 출연료를 개요로 제시했다. 이 차트에 따르면 최고 수입자들은 유재석, 에피소드 당 2,500만원, 미화 18,770달러, 신동엽, 2,000만원, 미화 15,020달러, 강호동,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 이효리,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김성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전현루, 1,500만원, 그리고 박나래, 1,000만원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자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돌들인 헨리, 희철, 샤이니 멤버들, 그리고 화사도 고액의 출연료를 받은 유명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출연료를 받는다. 게다가 이는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략적인 숫자이며 몇몇 명단에는 추가적인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몇몇은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구 출연자로서 유명인들은 초기 방영과 동일한 비율로 재방영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받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에 대한 유효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에피소드당 높은 금액을 받는 유명인들의 현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높은 수수료의 함축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는 비유명인 시민들을 위한 소매 가격의 상승도 포함되었다. 상위 댓글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이러한 유명인들을 모델로 사용하여 상업 수수료의 높은 지불과 맞추기 위해 소매 가격을 올린다. 고생하는 건 비유명인 시민들 뿐이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원을 벌고 매주 1,000만원을 받고 총 10회의 촬영 후 1억 원을 손에 넣는 건가. 연예인분들께서 연예계에서 힘들다고 하신다면
하루만큼 쿠팡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세요. 이미 2년 전이라고 했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출연료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음을 상상해봐라. 다른 반응으로는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앱 구독료, 유튜브 구독료 및 기타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신문에서 박나래가 주당 약 7천만 원을 번다는 기사를 봤어요. 나는 비난하는 댓글에도 견디고 매달 무례한 상사들과 고객들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비판을 듣고도 매달 약 300만 원을 벌어온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이 없어. 유유. 심지어 교통 뉴스를 촬영하는 사람들도 에피소드당 300만에서 400만을 번다. 연예인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그것은 창업을 시도하거나 돈을 너무 쉽게 쓰는 등의 이유로 진짜 경제적 곤경에 처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 나는 1년 반 동안 쿠팡에서 일했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특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멈추도록 하려면 쿠팡의 냉동실에서 하루만 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키키키키 그냥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야. 드라마에서의 숫자를 보면 약 1억 원을 번다.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하와 정준하가 문세윤보 는 돈을 덜 번다고? 이것이 왜 유명인들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유야. 제발 하나만 줘요. 매일 비난의 댓글을 받아도 괜찮아요. 우우. 키키키 저도 진짜 부럽다. 하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일해보라고 해요. 키키키키 그런 건 단지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인데요. 드라마 출연료는 어떨까요? 에피소드 당약 1억 원을 벌죠. 이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하와 정준하가 문세윤보다 덜 번다고? 정말로 이러한 출연료 때문에 영구 출연자로서 별도의 수당을 받을 것이다. 신선한 출연자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략적인 수치이며 일부 명단에는 추가적인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는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티즌들은 온라인 포럼에서 유명인들의 출연료를 공개한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차트는 2022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1박 2일, 나 혼자 산다, 유퀴즈 온 더 블럭, 미운 우리 새끼, 신혼일기 및 아는 형님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인들이 받은 충격적인 출연료를 보여주었다. 이 차트에 따르면 최고 수입자로는 유재석, 에피소드 당 2,500만 원, 미화 18,770달러, 신동엽, 2,000만 원, 미화 15,020달러, 강호동,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 이효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김성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전현루, 1,500만 원, 및 박나래, 1,000만 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출연료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유재석과 신동엽 같은 스타들이 받는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이 한 에피소드당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이런 출연료에 대한 논란도 일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출연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불평 등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출연료를 정당화하며 스타들이 프로그램의 인기와 시청률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연료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출연료가 스타들의 노고와 시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이러한 출연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스타들의 출연료가 적절한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트가 공개되면서 연예계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논란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출연료에 대한 호기심과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계의 내부 구조와 스타들의 가치 평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스타들의 인기와 파급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스타들이 가져다주는 높은 시청률과 광고 수입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출연료는 상당한 양의 투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여기며 이는 연예계의 불투명성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른 인물들의 노고와 대비해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출연료에 대한 관심은 연예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타들의 가치와 그들이 받는 대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이러한 출연료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출연료는 연예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과거에는 비밀로 지켜졌던 정보들이 점차 공개되면서 연예계의 구조와 스타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연예계의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